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의 진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우파 유튜버 사이에서, 그리고 우파 유튜버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채널입니다. 한국인과 진실, 직접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했죠. 우파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이크 놓고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건 이미 웬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채널이 성장이 없다면 새로운 또살 길을 찾아라. 노력하면 된다. 자유, 시장 경제. 우린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사람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조금 지겨움을 느끼면서 또 새로운 게 나왔던 게 바로 핫한 게 이거예요. 자, 한국인의 진실. 엄청나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분의 영상을 기다립니다. 실제 여론조사해 주는 내용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좋은 순기능 하나는 전국에서 이제 직접 여론조사를 하시는 유튜버, 우파 유튜버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 선생님 그분도 하시고 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따라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 여론조사, 이게 과연 신뢰성이 어떤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불신하는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밖에 없고, 솔직히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뭔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도 굉장히 답답했어요. 답답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 우파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여론조사를 해버리고, 자,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보는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직접 해버리고 있어요. 아이, 뭐 이게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걸 만약에 막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야, 여론조사가 어씨, 저거 뭐야? 우리가 느끼는 게 뭐지? 우리가 이상한 건가?라고 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이너고 우리가 지금 이상한 건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에게, 저분들 한국인과 진실 이분도 그렇고 이 선생님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직접 거리로 나가서 여론조사를 하고, 물론 그게 우리 마음에 쏙 들진 않아요. 진짜 우리 마음 같아서는 9대 1, 진짜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8, 9는 넘어야 될것 같지만, 그래도 잘한다보다 못한다가 더 많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마이너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지금은 갖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버분, 그러니까 한국인의 진실, 그리고 이 선생님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마이너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이게 유튜브가 만들어낸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런 우파 유튜버 분들이 새로운, 뭐랄까,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직접 여론조사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씨, 우리만 진짜 소수인가? 우리가 진짜 마이너하고 소수인데 우리끼리 여기에서만 이렇게 유튜브에서만 얘기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치를 쭉 보면 아니다. 메이저 여론조사와 이분들의 직접 여론조사는 다르긴 하지만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꽤 많다. 즉, 우리는 마이너가 아니다. 우리만 지금 못한다 라고 문재인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동대구역에 여론조사를 하셨어요. 한국인의 진실님이 조사를 하시고 그걸 올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아무래도 동대구역, 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좀 실제 대구 사람들의 여론이 아닐 것이다. 대구가 잘한다가 저 정도가 나올 수가 없다. 32.5%의 잘한다가 나올 수가 없다. 잘한다가 저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동대구역은 대구 사람 완전한 민심이 아니다.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장소라 잘한다가 많이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과 진실님께서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뭐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이고, 근데 대구에 살지 않은 지는 십수년이 넘었으니까, 20몇 년이 됐으니까 솔직히 상관없겠죠. 하지만 가는 건 자주 가요. 가는 건 자주 가고, 뭐 거기에 옛날 뭐 친구들 만나고 하는데, 제가 가장 가까운 옛날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문재인을 찍었어요. 노무현을 찍고, 문재인을 찍고, 문재인을 찍었어요. 근데 걔가 이번이 아니죠. 몇달 전에 내려갔을 때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와, 씨, 내가 진짜 잘못 찍은 것 같다고. 내가 잘못 생각. 걔가 그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좀 좌파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도 보면 젊은 애들 중에는 좌파 성향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뭐랄까, 이게 크게 굴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서 뭐가 대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골기질, 그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대구 안에서도 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무조건 그냥 반대하는 반골기질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노무현을 찍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노무현 문재인 문재인, 나는 노무현 다음에 문재인을 찍진 않았죠. 아 그러니까 노무현 다음에 누구죠? 문재인 맞나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니죠. 정동영. 그러니까 그쪽은 아니에요. 근데 걔는 쭉 찍어 왔는데 왜 이번에 애가 생각이 180도가 바뀌었길래 제가 먼저 들떠보진 않아요. 저는 대놓고 그걸 먼저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걔는 자영업을 하는 애예요. 근데 걔가 막 불만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다고. 너무 여기 사람 다, 걔가 커피숍을 하는데 다 정리하고 혼자서 하더라고요. 직원을 다 정리하고 혼자. 대단하죠? 근데 월세가 안 나가는 상황이라서 걱정은 없어요. 망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되게 안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그러면서 아 이게 잘못됐다. 세금은 많이 나가고 낼 돈은 많이 나는데 돈이 안 돈다. 뭔가를 느끼면서 이제 생각이 애가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욕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경험하면 깨닫는구나. 근데 이거랑은 좀 달라요. 왜 그러면 대구에서 저렇게 잘한다, 동대구에서 왜 저렇게 잘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 저건 지극히 오랫동안 대구 사람들의 그 심리가 반영된 거예요. 왜 그 수성구에서 저 민주당 쪽이 뽑혔을까? 그걸 대구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대구 사람들이 왜 저래? 아 수성구에는 돈 많은 지역이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구나. 아니에요. 대구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뒤통수를 맞아왔어요. 뽑아주면 뭐해? 뽑아줘도 우리 지역에 못 사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돼도 우리 지역이 못 살고 제가 돼도 우리 지역이 못 사는 거예요. 노무현이 돼도 그렇게 잘 살지 않고, 노무현 때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노무현, 김대중 때는 대구의 기업들이 진짜 쓰러지던 그때였어요. 그래도 대구, 솔직히 대구는 대기업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구가 뭐 지금의 메이저 대기업들의 어떤 뭐 1세대들이 나고 했던 곳이 뭐 경북, 경남의 어디,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런 얘기하니까 대구가 굉장한 줄 알지만 대구는 굉장히 좀 이미 90년대 중후반부터 그렇게 변변한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건설사 정도가 좀 지역에서는 메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그때 당시에 화성, 청구. 여러분들 서울에 오면 지금 청구 아파트 좀 있죠. 이름이 청구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게 대구 지역에 아마 토종 기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대구를 베이스로 해서 서울로 막 왔던, 그래서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면 수도권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90년대, 2000년대 해서 거의 다 미끄러지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대기업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중견기업? 아, 하나 있었네요. 삼성이 있었는데. 삼성 화물차. 근데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 공장도 진짜 어설프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라인 다 뜯어가고, 솔직히 얼마든지 아마 국내 기업에서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다른 기업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데 아깝잖아요. 근데 그걸 라인을 어디 중동 저기 유럽의 어딘가 거기가 다 뜯어갔다고 하잖아요. 그거 구입해서 다 가져가서. 그러니까 참 이상했어요. 여하튼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말할 거 없고, 그 이후에 봐봐요. 솔직히 김영삼 때도 그렇게 좋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지나고 완전 난리 났고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뽑아주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대구 잘 살 거야. 웬걸? 이명박, 박근혜 때 대구가 가장 못 사는 동네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구죠. 그런데도 대구가 못 살아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가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광주 전라도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말고 다른 당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좀 토종이라고 할까? 토박이라고 할까? 그 정서를 이용을 해서 전라도 호남 지역의 정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세대, 나이대별로 좀 나눠져 있죠.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 김대중 그쪽의 라인을 좀 생각하는 쪽이고, 반면에 좀 젊은 층에서는 민주당 쪽을 생각하는 형태고, 그러니까 같은 지역 안에서이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큰건 우리 지역을 잘 대해주나 아니냐. 그래서 호남 전라도 쪽에서 선거 즈음이 되면 한번 봐보세요. 공약이 엄청나요.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막 돈을 많이 끌어오겠다 이런 공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왜 저걸 하지? 왜저 다리를 놓지? 왜 공항을 만들지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지역에 돈이 되거든요. 고속도로가 깔리고 KTX가 어떻게든 밀치고 들어오고, 굳이 여기까지 KTX가 필요해라고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깔아제끼고 돈이 되거든요. 왜? 그 지역의 정당들이 서로 막 싸우면서 어떻게든 지역에 돈을 더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베이스로 해서 수도권으로 만약에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면 어떻게든 자기 지역으로 돈을 끌고 오려고 해요. 그래야지 당선이 되니까 국회의원 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경쟁이 전라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대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우리가 너희들 국회의원들, 정당들,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너희들 뭐, 아이 뭐, 아이 돈 달라고 안 해. 괜찮아. 너희 뽑아줄게. 뽑아줘요. 뽑아주는데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고, 딱히 지역이 잘 살지 않아. 공장이라도 하나 가져다 주고, 기업이라도 하나 가져다 주고, 광주처럼 광주형 일자리 봐봐요.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공장 만들어내잖아요. 현대차가 수십 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다시 만드는 게 광주형 일자리 그거예요. 어떻게든 만들어내잖아요. 반대 다 무릅쓰고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명박이 찍어주고 박근혜 찍어주고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속 찍어줘도 안 돼.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 지역은 대구는 망해갈 뿐이야. 젊은 애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요즘 대구의 분위기가 이거예요. 저 쓰레기들 저거 뽑아줘봤자 뭐야. 저것들 뽑아줘봤자 우리는 이렇게 지역처럼 못 사는데. 우리 지역 돈도 없고 우리 지역 개발도 안 되고 못 사는데 쟤들 왜 뽑아줘? 이거예요. 그 정서가 민주당을 뽑은 거예요. 수성구에서 민주당을 뽑아제낀 거예요. 수성구에서 나름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돈 많은 애들, 똑똑한 애들이 많은 수성구인데 그 수성구에서 민주당을 뽑은 거예요. 왜? 걔들이 먼저 깨우친 거예요. 아, 저 쓰레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뽑아봤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뽑아봤자 우리 지역에 도움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바꾼 거예요. 아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야 바꿔보면 그 지역에 잘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자유한국당 뽑아도 못 사니까.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건 이거예요. 문재인이 싫다라고 한, 그러니까 여론조사 혹은 그 내용의 핵심이 문재인이 잘하냐 못하냐라고 할 때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네가 자유한국당이 좋냐 싫냐? 대구 지역 시민의 한 명으로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좋냐 싫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대구 사람들 그렇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좋아하지 않아요. 아, 야, 그래도 보수 정당 뽑아야지라고 입을 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구는 이미 한 십수년 전부터 지옥이었어요. 너무나 못 살았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지옥이었어요. 이미 그런 지옥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고 하잖아요. 서울에 혹은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애들이 일자리 못 구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십수년 전부터 대구는 경험하고 있어요. 대구의 젊은이들은 이걸 경험했어요. 이런 애들이 과연 분노가 없을까요? 당연히 분노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문재인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이걸, 불과 몇 년 된 이걸 대구 지역 애들은 십수년 이상 경험했단 말이죠. 그 분노가 어느 정도겠어요? 지금 지옥 같은 이런 상황을 십수년 동안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분노가 어느 정도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적어도 잘한다가 32% 이상 나와버린 거예요. 왜? 문재인은 세금 쓰거든요. 세금을 써재끼거든요.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잖아.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에서 돈이 돌아야죠. 기업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힘든 이유는 기업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들, 자영업자들, 기업 이 돈이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에 선순환이 끊어지고 점점 더 이게 안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죠. 근데 대구는 이게 십수년 전부터 안 돌았어요. 지역에 뭐 돈을 많이 버는 일자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놈들이 대구 지역에서 일자리 가는 게 여러분들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제가 TV 방송에서 뉴스에서 MBC, KBS, SBS 뉴스를 옛날에 볼 때 한 번도 그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대구 지역 말고, 대구 지역 자체 방송 말고 전국 방송에서 진짜 이 기업들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런 기업들이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가는 거예요. 중견기업, 뭐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긴 있을 거예요. 수치상으로. 근데 얘기는 안 들을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대구 기업, 대구 중견기업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TV 방송에서 한 번도 못 본 기업이에요. 똑똑한 애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 지역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지역 대구에서는 변변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팍 터지게 애들이 공무원, 네, 대구 지역은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못 사는 이 지역, 기업은 이미 없어, 변변찮은 기업도 없어. 이 지역에 오히려 문재인은 세금을 퍼제끼잖아요. 근데 이 세금은 전국에 꽤나 공평하게 막 써제끼고, 그러니까 세금을 쓰는 건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할당이 돼서 막 써제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금으로 써제끼는 게 돈이 도는 느낌이 드는 거야. 옛날에는 세금을 많이 안 쓰고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이지만 이게 아니라 기업들을 통해서 돌아갈 때는 수도권 좋고 서울 좋고 뭐 천안, 수원 이런 지역이 좋죠. 반면에 대구 같은 지역은 기업 자체가 없으니까 돈이 안 들고 힘들고, 그나마 뭐 일을 좀 하려면 구미 간다든지 포항, 부산, 창원 이런 쪽으로 갔는데 지금 창원, 부산, 뭐 울산 이쪽 경기도 정말 안 좋아요. 구미 저기 파주 쪽으로 막 떠나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떠나가도 일을 할 곳이 없어 이제는. 자, 이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세금을 써제껴서 소득 주도 성장, 세금을 막 펑펑 써제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못 살던 대구 지역에서는 세금이 막 들어오는 거, 세금을 써제끼는 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재인이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들이 진짜 종교처럼 찍어줬던 대구에 대한 배신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었다면 서울에서는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근데 대구는 계속 찍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 대구는 타 지역의 보수 정당 사람들도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구에 기업을 유치하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응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야지 대구가 변심하지 않았을 텐데, 대구는 지금까지 뒤통수 맞고 있다가 세금 쓰재끼니까 우리 지역에 돈 좀 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잘한다가 32%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대학가 근처에서 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45%, 50% 넘을 거예요. 대구 지역에 경북대, 영남대, 뭐 계명대, 대구대, 효대 이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을 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45%, 50% 넘었을 거예요. 진짜. 대구 지역이 왜 지금 오히려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되게 막 역주변이니까 뭐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저게 대구 지역의 정서예요. 근데 저건 나이 많은 전통적인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나마 찍었기 때문에 저 정도지 젊은 아이들 많은 지역에서 했으면 다를 거예요. 훨씬 더 다를 거예요. 만약에 저 지지율 조사가 만약에 30 그러니까 40 이하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수준으로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